자신을 뽑아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소녀들. 이들은 아이돌을 꿈꾸는 연습생이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소녀들의 모습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팬들.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이쁘고 실력도 엄청 좋고. 4년 7개월 동안 연습생활을 했는데 그만큼 절박감이 심하죠. 지금까지 아이돌방 무슨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습생들이 연습생을 처음 봤어요. 그 연습하는 모습이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지 몰랐고. 그럼 이번에 보면서 감동 많이 먹었어요. 경쟁을 통해 연습생 10%를 아이돌 그룹으로 선발하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젊은 층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온 그녀들. 데뷔 준비를 위해 오늘도 연습 중이다. 5, 6, 7, 8. 성격 따라가는 건 도장이 지금 기본이에요. 성격 따라가잖아. 성격을 좀 버리라고 그러는데. 연습생은 데뷔 전 연예 기획사에 소속돼 훈련을 받는 연예인 지망생을 일컫는다. 기획사가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 춤, 노래를 기본으로 외모 관리에 힘을 쏟는 이들. 체중 또한 기획사의 관리 대상이다. 6g 더 빼야 돼, 6g. 600g. 어? 600g. 600g. 너 그거 못 빼면 데뷔 못해, 너무.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생이 견뎌내야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춤, 선, 뭐 이런 안무 쪽에서 좀 되게 많이 네, 못 따라 좀 늦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연습해야 되고. 기획사 생활 한 번은 7년 하고 반이 다 돼가고 있고요. 아침부터 연습실 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일부러 좀 배우려고 청소해놓고 제가 문 따고 그 막 그렇게 저녁까지 연습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연습생 생활. 과연 이들이 흘린 땀은 빛을 볼 수 있을까?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 한 중반까지 그 인생의 황금기를 꼬박 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몇천 분의 1이고 그나마 데뷔라도 할 수 있는 확률도 거의 몇백 분의 1. 저거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게 없어지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에 놓여있는 그런 기분인데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친구들도 있겠죠. 더 간절하고 무대에 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연습생. 데뷔에 실패하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늘을 집중 조명해봤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음악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로 활동 영역을 넓힌 아이돌은 10대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POP의 인기에 힘입어 가수들이 평균 수입은 4년 새 두 배 가량 늘었고 일부 유명 아이돌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릴 만큼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는 일이 명문대 입시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등장할 만큼 아이돌은 잘 나가는 직업군으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아이돌은 해볼 만한 직업일까요? 영국 BBC는 지난 1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막는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한국의 아이돌 산업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이돌을 꿈꾸는 연습생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피디수첩은 오랜 기간 연습생이었던 메이다니 씨를 만나봤다. 이게 진열장이다 지금. 어릴 때부터 넘치는 끼로 주목을 받았다는 김메이다니 씨는 자신을 8년 연습생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곧 집안의 자랑이었다. 예뻐요? 이 사진이 제일 저는 인상적이에요. 그때 정말 앙증맞고
어디 나가면 그렇게 네, 뭐... 계속 상 탔어요. 학교 것도 그렇고 상은 어차피 많이 탔고 행사할 때는 항상 뭘 했어야 됐었고 함께 한국무용 학원을 다니던 친구와 우연히 본 오디션이 시작이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한 동영상. 당시 나이 16,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 발탁된 메이다니. 뭐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가 노래와 춤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았다고 한다. 이례적으로 연습생 때부터 화제를 모으며 제2의 보아, 천재 소녀라는 호칭까지 얻었다. 데뷔 시기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졌다. 그 당시 한 4년 이상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새로 오신 팀장님이 한 명 들어오시면서 너는 도레미 솔라시도 다시 배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정신적인 학대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린데. 그러니까 이게 감정 조절도 솔직히 안 되잖아요, 어리니까. 저만 노래 춤을 배우고 있었지. 다른 친구들은 벌써 몇 명이서 그룹에서 한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미국으로 갈 거고 어떤 친구는 중국행이다 해가지고 중국어를 또 가르치고 있었고 한국처럼 뭐 샵을 다닌다거나 이 회사에서 자신을 데뷔시켜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졌다. 질책을 받으며 계속 다니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다른 대형 기획사로 옮겨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당시 기획사는 해외 진출을 계획했지만 부모님은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홀로 외국에 보낼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회사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두 번째 기획사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메이다니. 가끔가다 쉽게 얘기하세요. 뭐 1년 있다 데뷔할 거잖아? 이러면서 열심히 해? 이러면서 그럼 정말 1년인 줄 알고 우리들은 믿어요. 그리고 어리니까 1년을 열심히 연습을 해요. 1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1년 전에 한 얘기 아예 까먹고 계세요. 아유, 살 좀 빼라. 2년 있다 해야겠다. 2년. 회사 관계자에게 잘 보여야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강박감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찼다고 한다. 가끔씩 회식하자고 하면 가서 밥 먹는 게 다 벌벌벌 떨면서 밥 먹고 돌아가라고 할까 봐. 왜냐면 정말 한순간씩 연습생들이 안 보이는 거 봤거든요. 오늘까지만 해도 막 장난치고 좋다고 하는데 내일 나오는 거예요. 잘렸대요. 그만 나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데뷔를 해야 되겠다. 결국 데뷔를 한 건 다른 기획사로 옮긴 뒤였다. 오랜 연습생활 끝에 선 무대. 하지만 자신의 기대보다 큰 반응을 얻진 못했다.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누나이다. 노래와 춤밖에 모른 채 어느덧 성인이 됐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본어를 익혀 스스로 일본 진출을 했다는 메이다니. 이 앨범인데요. 일본 현지의 기획사를 통해 앨범까지 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스나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술도 먹고 이제 옆에 이제 그 여자분들도 앉아 계신다거나 이렇게 술도 따라드리고 노래방 기계가 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게 여기 올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꿈꾸던 무대는 점점 멀어져 갔다. 제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들어갔는데 8년 연습했는데 실력이 왜 그래? 야, 8년 연습했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11살
때부터 해왔던 매일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래며 춤이며 언어든 뭐든 손이 마비가 됐었거든요. 한번 노래 연습을 하다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런 기획사 압박 때문에 손이 마비돼서 이거 너무 심각해서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내 손 좀 펴보라고 막 이러다가 숨이 너무 차고 네 토할 것 같고 뭐 떨리고 어지럽고 돌아갈 것 같고 막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숨기지를 못하겠고 너무 힘드니까 약을 먹는 거죠. 누르기 위해서 그걸 진정시켜야 하니까. 거듭된 실패는 가족 전체에게 상처로 남았다. 한 살 위의 언니 역시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데뷔에 실패한 후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한다. 신경질환제 같은 안정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연을 누가 이렇게 다 알겠어요. 알려지는 것조차도 좀 어렵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지를 않으니까 친구도 없고 맨날 진짜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다 키워가지고 재능과 끼가 넘쳤던 두 딸. 꿈을 쫓겠다는 아이들을 부모로서 말리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한다. 어린 친구들 괜히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부추기지 말고 좀 다 때가 돼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어린 아이들은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사장님들한테나 실장들, 팀장들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애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애들이 내쳐졌을 때 그 애들이 지금 주변에도 잘못된 애들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부터 기획사 생활을 하는 것은 잃을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메이다니 씨.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기획사는 학원이 아니고 그 어른이 돼서 다니는 회사예요, 회사. 그러니까 근데 11살, 10살, 9살짜리 된 아이들이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직장을 뭐 이사급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밑에부터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위에서부터의 지시가 있을 거며 압박이 있을 거며 근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됐어요, 감당을 하는데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상처지만 어릴수록 그것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13살짜리 아이한테 너는 그거밖에 못해 하는 거랑 20살짜리 아이한테 너는 그거밖에 못해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3살짜리 아이가 더 그것을 큰일 난 것처럼 그다음에 더 마음 아프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만큼 어릴수록 그런 어떤 힘든 경험, 그런 상처의 경험이 더 크게 작용한다. 또 후유증이 더 많이 우려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 연습생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는 박수희 씨. 당시 10대임에도 기획사는 계속해서 성형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얼굴 바로 지적하고 너는 뭐 해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되고 너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냥 다 쌍꺼풀 다시 찝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는 당연히 기본 이마는 아니 안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랑 살 더 빼라고 하고 제가 그때도 말랐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45 막 이랬단 말이에요. 44, 45 이랬는데 계속 빼라고 시켜요. 왜냐면 카메라에는 부하게 나오니까. 아이돌에게 외모는 곧 경쟁력으로 꼽힌다. 뛰어난 노래 실력 그리고 눈에 띄는 준수한 외모까지 갖춘 한지환 씨. 다른 남자애들 안 그럴 때 저는 일단 다이어트였고요. 밥은 먹으라고 하면서 살은 빼라고. 마주치기가 싫었어요. 매니저님들이랑 이사님들을. 야 체중이 가져와봐 막 이러고. 매 끼니가 그에겐 스트레스였다.
뭐 페북 보게 되면은 먹는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먹방 같은 게. 하, 그러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나요. 갑자기 그러다가 뭘 그냥 하나 시키든지 뭐 집에 아무거라도 그냥 일단 꺼내서 탑친 대로 먹어요. 개어내든가 170 중반 키에 그에게 요구되는 몸무게는 57kg이었다. 계속되는 압박 때문에 섭식 장애까지 겪었다는 한지환 씨. 제가 좀 턱이 남들보다 커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보톡스를 맞았어요. 원래 연예인들 어느 각도에서든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막 이쪽은 이렇게 나오고 막 이쪽은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예 깎아버리고 싶어요. 특히 아이돌 경우는 거의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뭐 권유했을 때 과반수 이상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어드실 다 그러면 이제 회사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은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는 못 바꾸니까 한 번에 바꾸면은 티가 나고 그리고 데뷔를 하기 전에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다듬어 가야지. 완전히 성형한 티가 또 요즘 안 나거든요. 뭐 얘는 코만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얘는 뭐 눈만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놓고 보면 또 그때부터 공사가 계속 커져요. 다른 기획사에서 캐스팅 제의를 받을 만한 빼어난 가창력을 가졌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했다. 민다? 네. 아, 아빠만 너무 웃고 진짜.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고 군입대를 결정한 것. 데뷔가 무산된 데다가 더 이상 기획사의 고통스러운 관리까지 받고 싶지 않았다. 그의 나이 24.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어쩌면 아이돌 데뷔는 힘들지도 모른다. 그래도 연습생 생활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며 그는 떠났다. 연습생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가면서 데뷔의 문은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야 승산이 있다고 보는 아이들. 대부분 학업보다 연습이 먼저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획사 같은 경우는 공문서 같은 거를 보냄으로써 졸업을 할 수는 있게끔 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애초에 학업을 자기들이 먼저 포기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퇴를 한다든지. 아이돌이 되기 위해 학업까지 포기한 연습생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음악 나가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딴 걸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무리 해도 없더라고요. 아, 뭘 할까? 갑자기 제가 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의사 갑자기 하고 싶다고 안 될 것 같고 연습생을 하다가 솔직히 진짜 중간에 나오면 공부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 약간 인생이 허무해서 막 죽고 싶고 그런 생각도 진짜 많았어요. 너무 허무하다 해야 되나? 나이가 22살인데 일반인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거나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거나 뭐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연습생들은 이미 이쪽 직업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러서면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돼. 이거는 굉장히 더 절박한 게임인 거죠. 하지만 연습을 한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습생에게 용돈이라도 주는 곳은 몇몇 대형 기획사뿐. 연습생 대부분이 부모님이 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간다고 한다. 굉장히 긴 시간 연습하기 때문에 춤도 추고 땀 흘리고 해서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남는 쉬어야 할 시간에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게 되고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뭐 주말에 시간 쪼개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평일에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해요. 그런데 한 연습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들을 수 있었다. 국가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 가수 어느 쪽 가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전 당연히 아이돌이 하고 싶었죠.
아이돌 하고 싶다. 아이돌 하고 싶다니까 선생님이. 너 스포 할 수 있어? 네, 딱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 이런 거예요. 연습생에게도 스폰서 제의가 들어온다는 것. 최근 연예계 일부에서 돈을 받고 성상납을 하는 스폰서 문제가 떠올랐다. 얼굴이 알려지지도 않은 연습생에게 어떻게 스폰서가 접근한다는 것일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저랑 같이 이제 여자애들끼리. 우리가 처음 보는 관계자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뭐 실장님이나 뭐 대표님 보러 오신 분인가 봐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연습생 중에서 고르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저한테는 뭐 한 달에 뭐 두 번 정도 만나주면 뭐 500만 원 주겠다. 근데 저도 진짜 보수적인 편인데도 그 말에 잠깐이라도 혹하더라고요, 약간. 같은 경우는 불러요. 야, 너 연습하는 힘들지? 잠깐 나와. 밥이라도 먹자. 밥 먹고 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그 분이 계세요. 남자 연습생에게도 스폰서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부족했던 그에게 스폰서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고 한다. 돈 많은 유부녀들. 그러니까 호스트바를 즐겨가거나 특히 처음에는 진짜 용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 8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돈 보내줄게 해서 100만 원을 보내주면은 처음엔 당황해요. 어,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어떡하지? 진짜 물어보지 계속. 이거 정말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야 그냥 주는 건데 받아 어때? 어차피 너 지금 쓸 때 많잖아. 용돈 수준을 넘어 고가의 선물과 돈을 건네기 시작한 스폰서는 점차 본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4개월 정도 지나면 아 나 요즘 너무 외롭다. 좀 와줄래? 와줄래? 이래요. 근데 어? 남편분 있잖아요. 아, 남편 출장 갔다고 아니면 남편 오늘 안 들어온다. 약간 그런 거 원해요. 스킨십 아니면 뭐 나랑 하루 있어줘. 네,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시나요? 네, 대놓고 하죠. 나 오늘 외롭다. 와줘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김민우 씨.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받은 돈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내가 돈을 받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연락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가 내역서를 다 뽑아요. 너가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절박한 마음에 받았던 스폰이 더 큰 고통이 됐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미친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몰라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받아 받아 야 스폰 해주는 사람 받아. 받다가 보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된 거죠. 모아둔 건 이제 없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빚만 생기는 거예요. 성상납을 미끼로 금품을 제공하는 스폰서. 소문으로만 횡행했던 스폰서가 연예인 지망생인 연습생에게까지 접근한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충격적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시간은 없고 외모 관리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연습생에게 스폰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연습생이 겪는 부당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사에 소속돼 있지만 월급은 없는 연습생들의 처우는 어떨까요? 기획사에서 지원한 레슨비, 식비, 숙소 지원비는 모두 기획사에서 그냥 투자해 주는 걸까요? 연습생에게 들어가는 정산 비용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음악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음악산업 총 매출액은 4조 5,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이돌을 앞세운 4대 기획사의 매출액은 5,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을 아이돌이 차지하고 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니죠. 특히 그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단순한 시장의 크기를 넘어서 어떤 그 노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이돌이 거의 압도적이다. 아이돌에 쏠린 음악 산업.
때문에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은 대형 기획사로 몰려들고 있다. 오디션 경쟁률은 1000대1이 넘을 정도다. 그렇다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아이돌이 되면 곧장 부를 거머쥘 수 있을까? 아이돌의 평균 수명은 약 5년. 한 해에도 수십 팀이 데뷔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다. PD수첩은 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기준으로 2011년에 데뷔한 아이돌 40개 팀이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멤버 변동 없이 활동 중인 팀은 5개뿐. 데뷔 앨범이 곧 마지막 앨범인 아이돌이 12개 팀이다. 빠르면 한 2년, 길면 한 4, 5년 정도에 걸쳐서 그런 연습생 시절을 거치다가 그나마 운 좋으면 데뷔를 하고 보통 한 이제 몇 장 정도의 뭐 디지털 싱글이라든지 앨범을 내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해체하고. 새롭게 변신한 해맑은 미소의 주인공 파파의 멋진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사랑 만들기. 1세대 아이돌로 꼽히는 파파야 역시 한 장의 앨범만 내고 사라졌다. 연습생 생활을 거쳐 파파야로 데뷔한 조은세 씨는 15년의 공백기를 갔다가 얼마 전 트로트 가수로 복귀했다. 일단 가장 힘들었던 점은 친구들의 주변 시선. 이제 인천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가수로 나온다고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약이 없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걸릴지, 이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기획사에서 연습을 계속 하는데 친구들은 만나기만 하면 너 언제 나오냐.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신 거죠? 제가 정확하게 파파야가 1년 반 정도 했었어요. 연습생 생활 기간보다 활동한 기간이 더 짧았다. 멤버 간의 불화, 기획사의 재정 문제로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조은세 씨. 오랫동안 쫓아온 꿈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 싶은 이유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라고 꼽았다. 힘든 연습생 생활을 마치고 데뷔하면 곧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걸까? 얼마 전 논란이 된 기사 내용. 한 유명 걸그룹이 데뷔 3년 만에 정산을 받았다는 것. 트레이닝을 시키고 데뷔하고 데뷔해서 수익이 발생될 때까지 그 과정, 1년의 과정을 회사가 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첫 정산이 뭐 3년 후에 4년 후에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가 드린 비용이 많다는 거죠. 즉, 데뷔 전에 연습생을 훈련시키는 데 듯 보컬, 댄스 레슨비, 운동비, 차량 제공 비용 등을 데뷔 후 얻은 수익금에서 제한다는 것. 투자 비용을 회수한다는 개념이다. 연습생 출신의 가수들이 데뷔 후에도 생활고를 겪었다고 종종 털어놓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획사에서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정산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코스닥에 상장된 10개 기획사를 포함 총 12개 회사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 중 답변을 보낸 곳은 총 9곳. 하지만 대부분 대외비라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다. 저희가 이제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계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영업 기밀이고 취재 문의가 많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 노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러주신 내용들이 저희 사업에 직결된 내용들이 많고 이거는 저희 대외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곳은 단 한 곳뿐. 연습생 한 명의 트레이닝 비용은 한 달에 100에서 300만 원. 데뷔 후 수입이 생기면 공제 후에 정산한다고 밝혀왔다. 연습생들에게 정산은 곧 빚이라고 한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남아나 뭐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중국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최대한 내가 행사비를 많이 끌어서 빨리 마이너스를 영 플러스로 만드는 게 목표죠. 숙소는 그야말로 빚이에요. 근데 데뷔를 하면은 그 돈을 계속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소를 안 들어가는 게. 연습생 4년 차인 김유현 씨는 한 기획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한다. 연습실 하나만 딸랑 있고 뭐 레슨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가서 연습생 친구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좀 노래 맞춰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좀 시간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연습실 사용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뭐가 이렇게 띡 날라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제 연습실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중도 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는 거를 물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냥 남아 있어서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던지 그냥 그런 조건을 걸고 나오던지 그냥 뭘 해도 부당하게 되는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연습생에게 부당한 조건을 거는 회사를 여럿 봐왔다는 유현 씨. 훈련은 소홀히 하던 기획사가 연습실 사용료를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일까? 그 배상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획사가 부담을 했어야 될 비용들, 회사의 임차료나 뭐 대표이사의 임금이나 직원들의 기본적인 임금들, 이거는 기획사로서 당연히 그 연생이 없어도 부담을 했었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생한테 부담시키거나 한다는 것은 부당한다는 것이 이번에 판례 입장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돌 한 팀을 데뷔시키는데 2년에 10억 원 이상의 투자 비용이 든다고 한다. 때문에 기획사 측은 연습생에게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모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연습생 밑에만 2억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1년이 되면 사실 20억이 넘는 돈이 그 연습생을 가르치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비용을 들여놓고 사실 2, 3년 후에 데뷔를 못 시키면 기획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이 기획이 실패를 했다. 그거에 대한 모든 위험과 리스크는 제작자가 지게 되죠. 연예인이 지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7년 동안 이 제작자는 뭐 한 거죠? 대신 TV 앞에서 인지도와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는 이미 연예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아이돌 가수가 되려고 준비하는 연습생이 무려 100만 명에 이를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습생들에게 많게는 1천만 원씩, 2년 동안 2억 넘는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데뷔 결정권을 쥔 기획사에 비해 연습생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캐스팅을 조건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한 연습생. 돈을 주면은 내가 우리 애를 뭐 방송 내보내 주겠다. 작은 역이라도 뭐 한 2, 3일 정도 나가면 스펙 쌓으면서 지금 20대 때 뭐 커리어 쌓아야 될 나이 아니냐, 돈 벌 나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 계속하는 거죠. 10대, 20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드렸어요, 매달? 최소 150에서 200 정도. 방송사 인맥을 통해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던 관계자.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캐스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7개월 동안 돈을 썼는데 작품만을 못 잡는 게 말이 돼? 라고 해서 이제 경찰에 한번 의뢰를 해봐요. 얘가 약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회? 조회라고 하죠. 그런 걸 조회해봤는데 얘가 전과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연습생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겪었다는 출연 빙자 사기. 중소기획사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한다. 웹드라마나 드라마를 이제 출연시켜주겠다고 그 관련된 PD님 뵙게 해주시고 하니까 이제 저는 빨리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네, 뭐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러려면 이제 뭐 수고금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500만 원 뭐 이 정도가 뭐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이제 출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 이제 500만 원을 이제 준비해서 드렸는데 계속 이제 희망 고문만 계속 하시고 날짜가 계속 미뤄졌다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시고. 실제로 오디션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습생 생활을 하지 않아도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케이블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에 데뷔할 수 있다는 한 광고 글. 6개월이면 무대에 설 수 있다고도 했다. 해당 기획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데뷔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보내자 관계자는 바로 데뷔가 가능하다며 먼저 걸그룹의 리더와 상의하라고 했다. 제작진은 20대 초반의 연예인 지망생과 동행해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실력을 확인하지 않고도
5인조 걸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기획사. 기획사 그 소속 연예인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가 어떤 사람을 하고 싶은 건데 대표님은 연예인 부득이라는 뜻이었어요. 대표님은 안 만나봐도 돼요? 그럼 만나게 돼요. 이순환이 직접 게스트에 갔어? 그 목소리 SM도 그렇고 소름이 베스트 한마디로 이순환이 직접 나서 하잖아. 보이지 않는 지만 신뢰, 믿음 자신의 노래 실력도 뛰어나지 않지만 데뷔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6개월 뒤에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바로 뒤에 바로 5년, 최소 5년. 뒤에는 10년 동안 재생활을 하고 또 애들이 보내요. 근데 우리는 6개월 만에 쇼부를 보는 거야. 기획사 대표의 인맥을 통해 음악 방송에 설 수 있다는 것. 열심히만 하면 데뷔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결국 500만 원씩을 준비하라는 것, 곡을 사고 앨범을 제작하는 것도 연습생의 몫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말 데뷔가 가능한 걸까? 수상한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취재 사실을 밝히고 그녀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친구, 아까 갔잖아요, 좀 전에.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데뷔를 시켜준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궁금해서. 데뷔한 기획사인 거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너네들 돈으로 다 준비를 해봐라, 데뷔 시켜줄게, 이렇게 덜어버리면 그런 취지인 거예요. 언제 정도의 데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습한 만큼 실력이 갖춰져 있을 때 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데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이 기획사를 통해서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직책이 없고요. 그냥 회사에서 저를 밀어주고 싶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한 건 잘 몰라요. 제작진이 데뷔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자 자신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발뺌했다. 언니 온대요. 이 언니가 제일 잘한다. 저 이 언니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같은 기획사에서 솔로로 데뷔할 예정이라는 연습생이 도착했다. 기획사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뿐 데뷔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연습생. 그것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멍청한 거 아닌가요? 누가 이렇게 세상에 쉽게 주겠어요? 데뷔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데뷔한 팀들은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순위예요. 보장되지 않은 데뷔를 믿기로 500만 원을 요구한 연예 기획사. 기획사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해당 기획사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 주소로 뭐 찾고 있는데 1168-5번지가 어디가 싶어서요. 여기예요? 응. 어, 어디? 그럼 나의 그럼 내가 네? 그럼 내가 아시는데 있어도 돼요? 네. 나오네.
건물주의 도움을 받아 확인에 나섰다. 안녕하세요. 네. 엔터테인먼트 아닌가요? 아닌데요. 주소가 이게 1168-5번지. 예예. 저희가 여기 지금 한 4년째인데. 4년째 계신 거예요? 네. 아버님은 이제 여기 건물주시니까 네. 네, 여기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 없어. 전혀 없어서요. 주소와 달리 연애 기획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무실도 대표도 찾을 수 없는 기획사. 그 대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예, 실장님. 저희 MBC로 오시면 저 잠깐 뵙죠. 예. 내일은 그럼 몇 시 정도에 오실 거예요? 저희 대표님과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기획사 실장과 대표는 끝내 약속 시간에도 나타나질 않았다. 연예기획사 난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연예기획사 등록제가 시행됐다. 사기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관할 기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뭐 매니저 쪽에서 그런 뱅크 때문에 지속된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 거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만 작년 기준으로서 한 1,300개 정도 등록이 됐었거든요. 정착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부당하고 가혹하고 좀 정말 이 상황을 탓하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감수하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내던져진 아이들. 하늘에 별을 따는 것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이 시장에서 스타가 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진짜 힘든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안 되는 애들이 대다수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도전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애들은 해요. 할 거예요.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안 해요. 절대로 진짜로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현재 등록된 연예 기획사만 1,700여 개. 사기, 성추행 등 그동안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부분 미등록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는 미등록 업체로 간주, 적발 시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등록 업체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인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연습생이나 연예인 지망생은 계약을 맺기 전에 미등록 업체인지 미리 꼭 확인해 보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때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학생이 만든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오디션 보러 서울로 가는 첫째 딸 늘 대구역까지 바래다 주시는 아빠 터널 안에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앞이 내 미래 같아 다 깜깜해 보여 꿈을 키워갈수록 현실도 깨우쳐가 그렇게 말렸던 음악 이제야 이해가 재능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잖아 아빠 그런 말 하지만 내 맘이 더 아파 데모 돌리고 오늘의 일기는 가사로 녹음하고 그걸 또다시 기획사로 반복되는 반복에 지친 나의 어깨 뒤로 웃는 아빠의 흰머리 또다시 나는 솔로